다시 한번 저 멀리 캐스팅 말리는 것 때문에 짜나서 멀리. 아, 저 멀리서 이제 입질 들어오죠. 살짝 톡톡 치고. 살짝 견제. 다시 견제. 어? 걸었습니다. 아, 예민하게 물어요. 이것도 지금 파도 이건 블랙인데 파도에 의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. 입술이 찢어지거나. 그러니까 파도 올 때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대를 이쪽으로 숙인 상태에서 밑으로 가라앉아야 돼요. 물고기가 떠 있으면은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. 그런 상황에서 잔잔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잔잔하면 드롭봉을 하셔야 돼요. 갑자기 또 드롭봉 하시게 되면 입술이 찢어지거나 바늘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. 잔잔하다 싶으면 이때 싹 들어서 이런 식으로 드롭봉 한 계단 올려놓고 여기서 또 풀고 또 떨어졌네. 살살 내려놓고 생선 보여드려야 되니까 3.5 줄입니다. 자, 확인.